국내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A씨. 그가 인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의료진 모두는 나의 영웅이라며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입국자 검역 조사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고 확진 판정 이후 줄곧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A씨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A씨가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임상 증상이 호전된 산소가 필요 없는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 결과를 기다렸고 오늘 오전 중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월요일 화요일 검체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오늘 격리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